안녕하십니까. 배관설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설계라는 직종 처음 듣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접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배관설계라는 단어에서 유추했을 때, 배관설계라는 게 자체가, 배관을 설계한다. 그러면 배관의 재질이나 두께, 광경, 형태, 유량,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배관 설계가 무슨 일 하는 건가요? 플랜트 배관 설계 무슨 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단순히 공장 설계한다고 얘기하자니 좀 공정 설계랑 불일정한 데 있으니까 좀 애매하고, 배관의 배치를 설계한다고 하자니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배관의 배치는 기본이고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뭐 어쨌든 강의는 뭐 챕터 1하고 챕터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챕터 1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겉핥기부터 시작해서 각 문서 좀 소개하고 거기서 아주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챕터 2에서는 각 항목별 문서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고, 배관의 배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모델링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관 설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전까지 진행했던 PNID가 가상의 도면을 그렸던 것이라면, 배관 설계는 실물 설계의 영역이겠죠. 공장의 부지와 형태를 보고 기계와 각종 철골물 그리고 배관을 어떻게 공사할지 결정하는 부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서론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게 필요한 도면 어떤 게 있는지 아주 약간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워크플로우에서는 배관 설계 진행되는 순서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나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뜻만 알면 한 번만 들으셔도 머릿속에 다 기억날 만한 것들이기도 하고, 막상 또 해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 만한 용어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너나 쉽지, 뭐 경력 있고 뭐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쉽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뭐가 쉽냐, 뭐 하나도 안 쉽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제 강의 계속 듣다 보면은 어차피 같은 말, 같은 단어 계속 쓸 것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다 익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 막 보일 수가 있는데, 뭐 플롯 플랜, 파이프 루팅 스터디, 아이소메트릭 뷰 드로잉, 파이핑 플랜, 뭐 이런 단어들 막 보이는 때, 다 설명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발주처가 미리 공사할 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럼 땅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기계와 철골부 같은 것들, 그런 거막 이제 땅 위나 땅 속에다가 놓아야 되는데, 우후죽순 막 갖다가 놓으면 엉망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배관 설계팀은 각종 압력 용기나 펌프, 열교환기 같은 장치들과 그 장치를 올려놓는 구조물이나 뭐 파이프가 지나가야 되는 파이프 랙 같은 철골부의 배치를 주후 합리적인 배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뭐라 그러냐? 이제 플롯 플랜이라고 한다. 예전에 그 닉네임 영상에서 이거를 공장의 지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지도처럼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플롯 플랜인데, 이 플랜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플랜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그냥 좀 영어를 조금 공부했던 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계획이라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엔지니어링에서는 플랜을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 그래서 그 평면도를 의미를 합니다. 플러 플랜 외에도 파이핑 플랜, 키 플랜, 유틸리티 스테이션, 로케이션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계와 철골의 배치를 잡았으니까 배치도 위에다가 배관을 쭉 그려보게 될 건데, 배관을 이리저리 돌려도 보고 이것저것 배치도 하고,
또 깔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져갖고 밸브를 또 이쪽에 놨던 거를 저쪽으로 옮기고 이게 한 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좋은데 보다 보니까 이쪽보다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배치해 보니까 발주처가 또 배치 변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를 연구하는 거를 루팅 스터디라고 합니다. 루팅 스터디. 그래서 뭐 국가별로 뭐 라우팅 스터디 이렇게 부르는 나라도 있고 사람들도 또뭐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파이프 루팅 스터디, 파이핑 루팅 스터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작성 자체는 CAD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정식 제출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정식 제출물로 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정식 제출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도면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안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진행될 모든 작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배관 설계팀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루팅 스터디가. 그래서 루팅 스터디를 하면서 기계에 대한 제작 도면이 접수가 되면 그 해당 도면에 맞게 배관 배치도 상세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밸브 도면 접수되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도면이 접수되기 전에 뭐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맞습니다. 일단 PLID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는 배관 설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배관 설계가 시작되면서 어떤 TV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 벤다도 선정되고 다 이런 과정 속에 다 같이 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어떤 거 하나가 끝나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나 이런 어떤 뭐 메이커나 이런 게 선정되기 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루팅 스터디도 그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모든 게다 잡힌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단은 과거의 경험이나 옛날 자료 보고 대략적인 걸로 좀 진행을 해 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에는. 아니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뭐 기계 도면 접수된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기다리다 보면은 일 못합니다. 언제 접수될지 모를 도면 접수 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계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경험이나 옛날에 했던 그런 자료들 같은 거 보고 좀 대략적인 거라도 좀 진행을 해 놓아야 나중에 일도 안 몰리고 연관 부서에서도 배관의 위치나 컨셉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수정량이 새로 그리는 것보다 뭐 수정하는 게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배관 설계팀도 무조건 설계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브나 뭐 개장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밸브 같은 경우는 명관 거리가 코드상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일 같은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변경이 없이도 진행이 됩니다. 명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쪽에 플랜지 페이스면, 그러니까 플랜지 접합부에서 반대쪽 플랜지 접합부까지의 거리를 명관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코드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위쪽, 여기 밸브,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요 부분은, 그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길이만 잘 조심하면, 명관 거리 자체로 인한 수정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거의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밸브 같은 거는 이제 예측 불가 좀 어떻게 보면 명관 거리가 조금 많이 변경되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여유 마진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컨트롤 밸브라고 생각을 좀 가정을 하면 제가 이게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게이트 밸브인데 이거를 제가 일단 이렇게 심볼을 좀 씌워놨습니다. 컨트롤 밸브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자, 이게 만약에 컨트롤 밸브인 상황이면 이게 이 명관 거리가 좌측 우측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여유 마진을 좀 길게 주고
이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거보다 확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여기 감당 안될 정도로 확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제품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팅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는 그 배관의 각각의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실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허공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배관의 지지를 서포트라고 하고, 이 서포트가 단순 지지대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배관이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부재도 서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는 뒤에 다룰 것이지만 지지대나 구속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관의 지지대는 서포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서포트는 구속과 지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팅 스터디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도 또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루팅 스터디를 작성을 해놓고,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제 공사팀한테 넘길 수 있도록 루팅 스터디를 정식 도면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작성될 정식 제출물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식 제출물이 되기 위해서는 루팅 스터디에 표기된 그림들이 프린터기로 인쇄한 종이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도면에 적용할 적정한 비율과 또 표현할 범위, 작성자 이름, 취소선, 도면을 발부한 날짜,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칸 등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그 플로 플랜에서 루팅 스터디를 살짝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보시면 루팅 스터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식의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서식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도면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뭐 이렇게 딱 칸을 나눠서, 여기도 이렇게 칸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뭐 노트 해가지고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뭐, 요, 뭐, 회사들의 로고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도면의 이름이나, 뭐, 스케일, 뭐, 이런 거, 리비전 넘버, 뭐,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뭐, 작성자에 대한 정보, 여기는 노트 사항, 여기는 전체 중에 어디 부분인가, 뭐, 키플랜 같은 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서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취수선 같은 거 넣어야 될 거고,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뭐 여기도 다 세세하게 다 정보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려고 그려서 딱 A3로 얘를 딱 뽑는다. 뭐 물론 저희가 기본 도면의 어떤 그 플랜트 경우는 도면의 틀을 잡는 건 기본이 A0긴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 들고 다니는 거는 A3로 떠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A3로 떴는데 이제 눈으로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게 다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다안 보입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요만한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A3가 요만할 때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전체적인 도면의 크기를 이제 저희가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서식 그 룰에 뭐 따로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제출을 할수 있도록 이런 기본 정보들을 넣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방금 전에 그 보여드린 거를 뭐라 그러냐. 그렇게 서식화, 정식 제출물화한 거를 뭐라 그러냐. 파이핑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핑 플랜. 그래서 이 루팅 스터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층별, 단별, 구역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루팅 스터디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핑 플랜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했다 그러면 3D 모델링이 도입된 시점부터는 루팅 스터디에서 그 모델링으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모델링 프로그램이 파이핑 플랜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파이프 루팅 스터디에서 바로 파이핑 플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델링을 거쳐서 모델 프로그램이 파이핑 플랜을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파이핑 플랜까지 이제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관의 개별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서 본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공사할 때는 영 좋지가 않은 겁니다. 배관의 길이나 뭐 용접 포인트, 플랜지 위치 이런 거를 좀 상세히 좀 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위에서 본 모습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의 개별 도면을 표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그게 아이소메트릭 뷰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그냥 아이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소 드로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PNID 형상하고 지금 그 최종 결과물의 형상이 이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뭐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가상의 설계로 진행이 된 것이고 이거는 실물 설계로 해서 이게 완공이 된 모습입니다. 완공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는 워크플로우 개념으로 그려놓은 거는 아니고 또 단계별로 어떻게 그림이 되어지느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워크플로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모델링이 된 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NID에서 루팅 스터디를 거치고 루팅 스터디에서 3D 모델을 거치고 3D 모델을 통해서 파이핑 플랜과 아이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는 뒤에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것들이 배관의 공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해주고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의 종류와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공사 도면 작성과 자재 구매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배관팀이 어디에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배관 설계팀은 구매와 시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위에 세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밑에 네 개는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알게 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별도로 따로 더 추가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계 배치가 끝나고, 배관을 이제 채울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관 설계를 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뭐, 대형 큰 가구나,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먼저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배관 설계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이제 큰 것들 먼저 자리 잡고 작은 것들 채워 넣습니다.
뭐 말은 쉬운데 막상 뭐 백지 하나 주면서 야 이거 뭐 배관 설계 한번 해봐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막멍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재질적인 특수성이나 뭐 혹은 뭐 운송상의 특수성이 있는 것들 먼저 설계를 맞춰서 좀할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좀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랙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또 저희 그러니까 배관 설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후속 토건팀이나 이런 쪽에도 좀 미리 좀그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랙 설계도 우선순위를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요게 제가 뭘 그려놨냐면 요렇게 지금 밸브 핸드휠에다가 이렇게 지금 체인을 감아놨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그 현장 가보면 그 이제 밑에서는 손으로 이제 안 닿으니까 저렇게 그 핸드휠 부분을 감아서 밑에서도 좀 컨트롤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인으로.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높이 자체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딱 어디 걸리면 그냥 한명 그냥 골로 가기 딱 좋은 위치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지금 위치가 그렇죠. 그냥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심해서 되게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배관 설계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상관이 없지 않나? 뭐 아무튼 뭐어좀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조작해야 되는 뭐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 위치가 뭐 가슴에서 허리 사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높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좀그 허리부터 무릎 사이 뭐 이렇게 놓고 그것도 안 되면 무릎 아래로 보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만약에 좀 자리가 진짜 안 나온다 그러면 가슴부터 얼굴 사이에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게 돌출된 부분에 그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좀뭐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뭐 각종 밸브나 계측 장비 같은 아이템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되고 복잡한 배관 사이 지나갈 때 통행로 폭 어떻게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데 여기 적힌 것도 그렇고 뭐 여기 고려사항들 예시 도로 및 통행로 등의 폭 제한 접근 방법 뭐 가이드 스페시피케이션 및 법규 막 이런 게다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뭘 어떻게 다 알고 고려를 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다 가이드 있습니다. 저희 다 가이드 있고 뭐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라고 적어놓은 거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기. 근데 이게 기기 간격이나 뭐 도로 폭 이런 것들 배치해놓은 가이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치수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B3, 뭐 B1, A3, 뭐 C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거를 이제 뭘로 그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가이드를 잡아놨냐 보면은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관리법,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건축법 등등등 막 나옵니다. 계속 줄줄이. 어쨌든 이런 법들이 다 적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법만 해도 이게 지금 검토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디자인 가이드를 보는 사람은 이런 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게끔 다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이 있다면 뭐 진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어느 EPC 회사든 간에 비슷한 이름으로 아마 가이드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이 하부에 테이블로 해가지고 뭐 A는 뭐 미니멈 얼마, B는 미니멈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보시면 요거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요거 밸브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 디자인 가이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보시면 뭐 퍼스트 초이스, 세컨드 초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 위치에 놔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 설계를 한다기보단 이게 사실상 이렇게 딱 퍼스트 초이스의 이높이로만 설계를 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안에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높이별로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적용이 됐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웰딩 클리어런스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부위 둘레에 비드라고 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웰딩 비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용접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저희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 아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그 용접을 하면 이제 철골과 철골이 붙게끔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작업이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이 클리어런스 가이드를 잡아놨냐. 이게 너무 가깝게 용접이 되면은 용접사분들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띄워줘라라고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접 비드의 어떤 그 클리어런스 가이드, 그러니까 웰딩 클리어런스 가이드에 대해서 이 웰딩이 가까워지면 단순히 어떤 그 작업상의 힘든 것 때문에만 이렇게 잡아놓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용접의 이 열이 용접 열이 서로 겹치게 되면 그 국소 부위가 이제 겹치게 되면 이 안에 재료의 재질이 구조나 이런 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좀안 좋다, 뭐 이게 좀 배관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현업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료 자체를 코드상에 어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클리어런스 가이드에 따라서 너무 용접 부위가 가깝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종류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뭐좀 하나씩 익혀야지 이거를 한 번에 다 익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뭐 전공 책을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거를 좔좔좔 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또 어떤 국내법, 국외법에 따라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줄줄줄 다 외운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접하면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사에는 어떤 도면을 보고 하느냐, 공사 어떤 도면이 필요하느냐, 뭘 보고 배관공사 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공사는 보통 그세 명이서 한 팀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서 배관 전반의 설치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배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배관을 용접하는 용접사가 있고, 배관을 커팅하고 볼팅 조이고 뭐 이렇게 두 용접사와 배관사를 보조하는 배관 조공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배관사님들 이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의미의 그 설치를 계획하고 이행하느냐 요거는 그 6m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특정 공간에 뭐 12m짜리 뭐 파이프를 깔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서 뭐 4m밖에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배관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4m짜리를 3개를 넣어서 12m를 맞춰서 뭐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또 6m짜리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6m짜리 2개를 용접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배관사분들이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작업 어떻게 할지 이런 거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공사에서 받아가는 게 바로 아까 그 신나게 말씀드렸던 X축, Y축, Z축이 표현된 아이소 드로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 드로잉이 보통의 그 일반적인 아이소 드로잉이 아니고 용접 번호까지 찍혀 있는 아이소 드로잉이 됩니다. 자꾸 드로잉이라고 하니까 좀 발음이 자꾸 새는데 아이소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소. 그래서 용접 번호가 적혀 있는 아이소가 됩니다. 흔히 이것을 웰딩 아이소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는 뭐 스풀 드로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개의 도면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챙겨야 될그 자재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도면상에 있는
자재를 받아서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가져가면 지금 3차원 뷰로 그려진 이제 도면이기 때문에 보면 X축, Y축, Z축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X축, Y축, Z축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봐서 이제 그 공사를 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수선 나와 있고 뭐 각종 부재 뭐 심볼 다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도면 여기 샘플에는 안 나왔지만은 도면 안에 그 우측에는 그 자재의 어떤 그 목록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 장만 갖고도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막상 가져가 봤더니 현장에는 뭐좀 반복적이고 좀 비슷한 상황의 어떤 배관이 많은 막 그런 상황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가보니까 또 내지는 너무 복잡하고 또뭐좀좀 헷갈려서 뭐좀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좀 헷갈린다.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못 찾겠다.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판단한 거, 그럴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파이핑 플랜. 아까 제가 신나게 또 말씀드렸던 파이핑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가 설치가 돼 있네? 그럼 뭐야? 딴데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닌 거죠. 아니면, 여기에 설치한 놈이 엉뚱한 걸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럴 때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태그 정보나 뭐 이런 이름, 이런 그 부속품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확인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면상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을 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설치해야 될 위치를 보면 이제 뭐 요 아이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들도 다 보이니까 이거 여기에 표현이 안돼 있는 그 아이소상에 표현이 안돼 있는 부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빠진 부분을 찾아서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는 뭐냐 이 아이소하고 파이핑 플랜이 굉장히 그어주 도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숫자가 지금 이렇게 그 용접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필드웰드하고 샤벨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배관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거 이제 설치를 할 때, 현장에 모든 자재를 다 들고 가서 하나씩 조립하고 용접하고 이러려고 보니까, 막 눈도 오고, 막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뭐 그러면은 뭐 공간 좁고 막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비켜줘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천장과 벽이 있는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미리 용접을 딱 해와가지고, 현장에서 딱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작업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업무 그 어떤 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샵이 되고 현장이 필드가 되는 겁니다. 요런 그 별도의 작업 공간을 한국말로 샵장이라고 부르고 또 현장은 뭐또 난장 이렇게 뭐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샵장 안에 보면은 중량물을 위한 크레인이나 뭐 특수 커팅기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가서 봤을 때 워터젯이라 그래서 물로 또 철골 그 판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기계도 한번 봤는데 아무튼 그게 좀 신기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는 것을 샤벨딩, 현장에서 용접하는 것을 필드웰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어떤 부위를 작업장에서 처리할지는 이제 시공팀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용접장에서 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현장에서 조립하자. 이렇게 이제 시공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시공팀에서도 이거를 그 외주를 맡겨서 뭐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어쨌든 결정 자체는 시공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을 한 대로 웰딩 아이소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형으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회사마다 형태가 다르긴 해도 이렇게 원을 뭐 샤벨드로 하고 뭐 육각형을 필드웰드로 뭐 표기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